저 하기 전에 얘기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자, 여길 봐봐. 맨시티가 할지 모르겠는데 또 맨시티 레전드도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맨시티 레전드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하고 램파드라 했어. 근데 자, 여기 봐. 1번 램파드 첼시 레전드 알고나 이야기하세요. 맨시티 레전드 이지랄 램파드 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개면은 내가 아 그렇구나 돼. 이게 세 개씩이나 되는 거야 이렇게였고. 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이해해.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나야 이제 옛날부터 회축 보면서 이렇게 장난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만, 이제 요즘에 딱 이제 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도 옛날에 막 이제 막 60살, 70살 드신 분들이 막 차범근 선생님으로 드리블 한다 해봐.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페르시도 장난으로 맨유 레전드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심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나를 축구를 다 안다고 하진 못하지만, 이런 드립류에서는 또,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무슨 서버렉 그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아니, 렉이 걸리는데 서버 문제가 아니야. 그게 더 큰일 난거 아니야? 왜 걸리는 거야, 그럼? 차라리 서버렉이면 고칠 수나 있지. 야, 어디서 걸리는 건데요, 그러면? 서버렉이니까 고칠 수 있잖아. 뭔 렉, 그럼 뭐에서 걸리는 건데, 대체? 이게 1차 안 뽑힌 건데 여기서 많이 갈려나가. 우선 링가드 뽑히긴 했어요, 1차에서. 여기서 잘려나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칼빈 필립스 되게 많이 쓰더라. 벨링엄이 떨어질 듯 아직 젠민이잖아? 아니야, 이게. 애매한 19세, 20세 젠민이면 안 쓰는데, 17세 젠민이면 또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그 업적이거든. 와, 저 감독 유망주를 발굴해냈었지. 이런 업적이 또 사실 욕심이 나거든요. 봐봐, 나도 저번에 사스날 할때 15세짜리 아부바카를 데리고 가는 거 보세요. 굉장히 어린애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것도 또 디사칸 주거도 안 쓰는구나. 못 쓰지. 트리피어 워커 있는데 어딜 리스 제임스까지 봤어? 아놀드도 왔네. 아놀드도 있네. 아놀드 여기 있어요. 트렌트 AA. 건전지야? 왜 이렇게 해놨어? 제임스 워드프라우즈랑 칼버트루인 다 해놓고 여기는. 야, 차라리 얘를 좀 줄이던가. 너무한 거 아니야? 얘를 좀 줄여가지고 글자를 좀 벌려놓든가. Ain't no rest for the weak. 어제 이건데. 어제 이거 보고 룸서비스를 시켰거든요? 그 해물파스타 이거 뒤에 오일이잖아. 그래서 오일 해물파스타를 시켜야지 하고 전화를 걸어서 여기 오물파스타. 여기 오물파스타 하나. 머리가 꼬여가지고. 아, 네, 맛있었어요. 뭐야? 타일랜드 FC. 어쩌고 저쩌고? 타일랜드 FC. 뭐야, 어디야? 파타야 FC요? 파타야 FC. 굿팀. 굿팀. 타이 리그, 응? 4부 리그인데요? 그게 아닌가 봐. 아, 태국 사람이에요. 사와디캅. 남자는 사와디캅이고,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쿤캅. 태국. 쌀국수. 쌀국수? 태국 쌀국수가 돼. 진짜 맛있는데. 쌀국수가 거의, 그 베트남 쌀국수랑 태국 쌀국수 있잖아요. 베트남 쌀국수는 너무 담백해서 내 그거에 안 맞고, 난 짜게 먹어서. 태국 쌀국수는 막그 양념이 되게 많아.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꽃밭 뽕커리다 먹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여기 생 어거스틴 갔었다. 그때 축나이님이랑 생 어거스틴 가가지고 꽃밭 뽕커리가 뭔지 몰랐어. 두 개를 시켰나 그때? 두 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두 개를 시켜서 먹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탕수육 같이 가운데에 놓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하나 먹기보다는 좀 가운데에 넣는 뿡빵뿡 꽃밭 뽕커리요. 자, watch clip or not. 클립은 많이 보이지만 많은 언어를 들을 수 없음. 어우, 대체 유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국어를 배워야지. Learn Korean. Learn Korean. I don't know Thai language. Sorry. 요즘 좀 아침형 인간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새벽 2시에 자서 5시쯤 일어나요. 새벽 5시. 그리고 오후에 1시쯤에 낮잠을 자서 한 3시 일어나고 4시 일어나.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분명 이게 밤잠이고 이게 낮잠이거든? 이게 낮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잠이고 이게 낮잠으로 생각하고 있어. 뇌가 지금 살짝 이 새끼 지금 병신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 좀. 그 남들이 보면 어우씨 아침형 인간인데 낮잠을 좀 자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럼 이 오후잠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낮잠 자야지 해놓고 3시 알람 했거든요? 못 듣고 4시 반에 일어났어. 지금 뇌가 지금 링가드 70억대 됐어요. 다이로소 방송할 때마다 링가드 거래량이 높아져. 링가드 금카 사야 된다고 사지 말라고. 링가드 금카 사고 싶은데 뭐야 무찔렀다 그루트와 버는 돈 다이로소 링가드 형 나이 30 먹고 왜 피파해? 야 피파는 만인의 것이야. 넌 몇 살인데 피파해? 50살도 할 수 있다고? 페이커도 50살까지 롤하지 않을까요? 질릴 텐가? 페이커는 은퇴하고 롤을 할까? 아 근데 임묘한이나 또 스타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리워서 가끔은 돼. 원래 해 한 번. 원래 젊을 때 했던 게 계속 기억나는 법입니다. 노래도 막 28살부터는 노래가 잘 안 바뀐대. 신곡이 나와도.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차 오디오 들으면은 항상 노래가 똑같잖아요. 그런 과학적인 결과,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질리다가도 아 예전에 이 노래 좋았었는데 하고 또 듣고. 서버렉 심하다는데 모르겠어요. 아니야 뭔가 게임마다 있어 렉이. 게임마다 뭔가 이게 달라져요. 이렇게 막 서버렉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말이 중 와서 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선 중입니다지 모르겠습니다야 속뜻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지 3년 동안 그런 거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피파5가 넥슨 말고 다른 데서 되면 어떨까? 아니 근데 넥슨 계속 할 것 같은 게 넥슨이 돈은 잘 벌어주거든 피파 입장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다 결과적으로 보면 돈 엄청 잘 벌어주거든 넥슨이. 그니까 우리가 호구야. 아 근데 이게 진짜 피파만한 대체 자원이 없으니까 피망이었을 때가 좋았어? 피망이 근데 막 뭘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추억 보조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막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 피파 1, 2 때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와 신생 게임이다 너무 재밌어 뭘 하든 재밌어 피파 1, 2 이런데 3, 4 되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뭐라 이제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지. 우리 또 5, 6 또 다른 데서 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넷마블에서 5, 6를 해. 아 3, 4 때 넥슨 때는 좋았지 그래도 이건 안 했지 그런다니까. 피파 1, 2는 서버 렉을 고칠 수가 없어서 일부러 키가 늦게 입력하게 만들었대요 게임을. 일부러 피파 키렉을 걸리게 만들어서 그게 원래 피파이게끔 만들었대. 피파 1, 2는 피파 2는 모르겠는데 피파 2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는 경험치 먹여가지고 키울 수 있는 거 있죠. Be happy,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